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의 페런팅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의 페런팅 기능은 우리말로 하면은 부모자식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식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부모에 해당하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면에 먼저 부모로 사용할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 오브젝트라는 것을 쉽게 구별하기 위해 원숭이 오브젝트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식에 해당하는 모형들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을 생성한 다음 사이즈를 임의로 조절하고 위치 또한 임의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생성한 도형들이 원숭이의 이동이나 회전, 사이즈 조절 등에 따라 종속되어져서 움직이게 하고 싶을 때는 페런팅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식으로 사용할 오브젝트들을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한 다음 마지막으로 부모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마지막으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후 Parent 오브젝트 들어가서 Parent 기능을 설정해 주시거나 왼쪽 키로는 Ctrl P 오브젝트를 클릭해 주시면은 부모의 이동에 따라 자식들이 같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즈 조절을 하면은 자식들도 같이 사이즈 조절을 하게 되고요. 회전을 누르게 되면은 자식들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이동이나 사이즈 조절, 회전 등에 따라서 모든 자식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지만 자식들은 개별적인 존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식에 해당하는 오브젝트의 변형이 부모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또는 다른 자식들에 해당하는 오브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부모 자식 순서 없이 임의로 오브젝트를 클릭한 다음 부모 자식 관계를 설정해 주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선택된 오브젝트가 부모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부모 자식 관계를 형성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 사용하고 싶으신 오브젝트는 항상 맨 마지막에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진한 주황색이 아닌 연한 노란색에 가까운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혹은 우측에 보시면은 부모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만 따로 이렇게 마지막에 선택한 오브젝트만 이렇게 따로 선택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P를 누르게 되면은 부모 자식이 설정이 됩니다. 이 페런팅 기능을 해제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마우스 우클릭을 누른 다음 페런트, 클리어 페런트로 들어가셔서 페런팅 기능을 해제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단축키로는 Alt-P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클리어 페런트 목록이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리어 페런트를 누르게 되면은 부모 자식 관계가 해제되고 개별적인 오브젝트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 자식으로 설정한 오브젝트들이 현재 위치와 사이즈, 회전 등을 그대로 두고 싶을 경우도 있겠죠? 그때 방금 한 것처럼 클리어 페런트를 하게 되면은 자식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들이 원점 기준으로 재배치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lt-P를 누른 다음 Keep Clear Parent가 아닌 Clear and Keep Transformation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부모 자식 관계는 해제가 되었지만 자식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들이 그대로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모 자식 기능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든 의자에 적용을 해봄으로써 어떻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로 이루어진 오브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의자를 가져와서 부모 자식 기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모로 사용할 오브젝트를 선택해 줘야 될것 같은데요. 저는 이 앉을 수 있는 이 부분을 시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부모로 지정한 다음 나머지 오브젝트들을 자식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식들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일일이 선택한 다음 마지막에 이 시트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고 A를 눌러서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Shift를 눌러서 이 시트에 해당한 오브젝트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오브젝트의 선택은 유지가 된채이 시트가 마지막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시트를 부모 오브젝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Ctrl P를 누르게 되면은 부모 자식 관계가 설정이 되어서 시트를 잡고 움직이거나 크기 조절, 회전하는 등의 변형을 주어도 자식에 해당하는 오브젝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마치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변형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자식들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는 여전히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들을 개별적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방금은 여러 개 오브젝트 중에 하나의 오브젝트를 부모 오브젝트로 설정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널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이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부모 자식을 설정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hift A를 누른 다음 MT 항목에서 축 형태의 널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축 형태의 널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조금 크기 때문에 S를 눌러서 사이즈를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기 위해 A를 누른 다음 Shift를 이용해서 널을 클릭해주게 되면은 축 형태의 널이 마지막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부모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Ctrl P를 누르게 되면은 모든 오브젝트들이, 의자를 구성하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너를 기준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너를 기준으로 너를 중심으로 하이라키, 즉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 있어서도 좀더 수월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너를 움직여서 의자를 구성하는 전체 오브젝트의 위치를 수정하거나 회전,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 플레인 엑시스 말고도 큐브 형태의 널도 있는데요. 큐브 안에 의자가 모두 들어오게끔 큐브 사이즈를 조정해 준 다음 Shift를 눌러서 마지막에 큐브를 선택해 준 다음에 Ctrl P를 누르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큐브 형태의 널 같은 경우에는 오리진이 원점으로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원하는 널의 형태를 사용하셔서 좀더 쉽게 모델들을 관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모자식 기능 설명을 통해 의자 모델링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